조금은 산만하던 스토리가 지난 5회를 기점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펜트하우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펜트하우스 6회 예고편 분석 빠르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은별이 병상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하은별 주변에는 평소에도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죽은 자들의 망령이 맴돌았죠. 민설아, 베로나 등 수많은 귀신들이 하은별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번에도 하은별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 혹시 오윤희의 망령이 나타난 것 아닐까요? 하은별은 오윤희가 자신을 도와주다 물에 빠지고 천서진이 자신을 꺼내줄 때까지 기절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절시간이 좀 길다 싶은 느낌이었죠. 왠지 하은별은 중간에 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하은별은 우윤희와 천서진 절벽신의 유일한 목격자가 될 수 있겠네요. 심수련이 우윤희가 이용했던 흥신소를 찾아가 자신이 출산한 산부인과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있네요. 우윤희는 죽기 직전 심수련이 출산했던 병원에 대해 물어봤었는데요. 심수련은 우윤희의 죽음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 듯 합니다. 심수련은 흥신소 사장에게 자신의 출산 진료비 영수증을 얻게 됩니다. 심수련은 출산 당시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출산 전후의 기억이 전혀 없죠. 일단은 누가 자신의 진료비를 수납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듯한데요. 진료비 수납은 같이 있던 주단태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외의 인물이 있을까요? 이 인물을 찾으면서 심수련의 친딸 찾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듯하네요. 찐단태가 천서진에게 심수련한테 다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며 협박하는 모습이죠. 천서진을 협박하는 찐단태를 볼 때 그가 우윤희 죽음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찐단태는 지난 5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의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찐단태는 로건과 알렉스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심수련에게 로건 리의 전 재산인 10조가 있을 거란 걸 알게 됐죠. 찐단태는 신라건 책 속에 숨겨진 10조를 발견했지만 그 순간 심수련이 들어오며 돈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찐단태의 욕망에 가득 찬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심수련과 찐단태가 마시던 보랏빛티도 찐단태가 악역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것이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찐단태는 절대악 짭단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죽지만 않았을 뿐 부모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짭단태에게 가장 많은 걸 잃은 비운의 캐릭터가 악역으로 등장한다? 아무리 반전에 수녹되지만 그렇게까지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찐단태가 돈을 찾는 이유가 역시 돈을 찾으려는 짭단태의 위협으로부터 심수련을 지켜내기 위함은 아닐까요? 짭단태를 바닥으로 밀어내야 할 찐단태가 돈의 유혹을 이기고 심수련 편에 서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뒤이어 하윤철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은 음성 변조 목소리와 수술 장면이 스포가 되며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었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리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산마마의 재등장이네요. 죄지은 강마리를 가차없이 내쳤던 산마마인데요.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강마리를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죠. 산마마의 등장은 결국 막강한 자금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심수련이 사건 조직도를 펼치는 장면에서 심수련 옆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얼굴이 거의 잘려있고 옆모습만 나와서 확실치는 않지만 속눈썹 등을 봤을 때 왠지 강마리인 듯한 느낌입니다. 강마리는 우윤희의 장례식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자신만만하던 남편 유동필이 주단태에게 꼼짝도 못하며 기죽은 모습을 보며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심수련과 강마리가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0조를 얻게 된 심수련과 돈과 권력의 상징 산마마를 등에 업은 강마리 조합은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듯합니다. 일단 그 자금력이 동원될 수 있는 곳은 재개발 예정인 천수지구가 유력하겠죠. 막강한 자금력으로 주단태에 가진 것을 하나씩 뺏게 될 심리 듀오의 활약도 기대되네요. 마지막 나비 문신을 한 나애교의 등장 역시 충격적이었죠. 사실 나애교와 심수련의 공존설은 시즌2 마지막 가정부 씬과 커피 씬에서 강하게 드러났었죠. 그러나 지금 다시 나애교가 등장하는 건 약간은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총 7회 분량 정도만 남았는데 여기서 나애교가 다시 부활하면 스토리 전개가 너무 꼬이고 또 꼬이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 심수련이 다시 나비 문신을 그리고 나애교로 분장해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수련이 나애교로 분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만나왔던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주단태의 만행을 밝힐 수 있겠고요. 또 나애교의 모습이라면 주단태의 숨겨진 비밀을 좀 더 수월하게 파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6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